연간 4%의 금리를 주는 제형저축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국민과 신한은행 등 7개 은행의 제형저축 신규 가입 계좌 수는 7월 8,077계좌, 8월 7,634계좌로 6월 4,082계좌의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. 다만 제형저축은 장기간 자금을 묻어둬야 하는 데다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 증가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. 제형저축은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소득자가 7년간 적금 형태로 돈을 부으면 이자 소득세 14%를 감면받습니다.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제형저축 가입자가 늘었다 해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인 것은 여전하다며 가입 요건이 추가로 대폭 완화되지 않는 한 신규 가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.